어찌 울지 않을 수 있는가? 시간이 무엇이냐? 마치 꽃과 같은 것. 아슬아저 아슬아저 잡을 수가 없는 것. 인생이 무엇이냐? 들에 핀 민들레꽃. 불면 날아가는 씨앗추. 그저 흘러가는 것. 왕어마마께서 승하하셨다! 강물 아래 잠길 것이다. 택제의 태양이 서산 넘어 젖을 것이다. 태자의 저주가 왕무마의 병을 아주 밝혔습니다. 마마마,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넘어가실 일이 아니옵니다. 나한테 소리치지 마라. 택제의 태가 된다라.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라. 저는 백제의 태양, 밀려오는 전쟁의 기운. 산울림은 백성의 시체, 햇빛으로 물든 달빛. 백제의 태양을 잡아 저 속사 위로 뛰게 하라. 백제의 태양을 잡아 저 속사 위로 뛰게 하라. 함나시지요. 근래 그 지독한 꿈의 끝자락에 한 여인이 계속해서 나오네. 그 여인의 꿈을 꾸고 나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아. 꿈속의 여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여인의 이야기는 처음 하시는군요. 계속 말씀해 보시지요. 가는 나라 꺼져가는 등불 차가운 새벽 나의 몸에 꽂힌 칼
타고 흐르는 뜨거움 도착한 수상한 숲속 그곳에 나 홀로 죽어가고 있을 때 저 멀리서 향긋한 매화 폐하를 지킬 음의 기운이 없으니 꿈속 여인을 찾아 폐하의 곁에 두십시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나라의 지존인 폐하의 꿈에 한 여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부처님께서 국회 평안의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폐하의 마음을 평온케 하신 백제의 균형을 위한 일이 될 테지. 여인을 찾아 전쟁의 기운 맘소서 반드시 구속 여인을 찾아 대체의 태양을 잡으소서. 누가 나의 여인 찾아 목숨을 바칠 내 소금 잊을 수 없네. 요새는 별마저 잠이 들고 나서야 집에 들어오시고 해가 떠있어도 도무지 않으시니 혹여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으신지요? 내 바쁜 국사 탓에 아랑을 보지 못하니 어찌 웃을 수가 있겠소? 그것이 진정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아랑, 실은 어젯밤 꿈속에 화창한 봄날 날 죽어 민들레꽃이 되었소. 민들레꽃이가 바람을 날려 사라질까 두렵소. 그럼 내가 나비가 되어 당신을 찾아가면 되지요. 그럼 거센 바람에
나비가 날지 못하면 어떡하오? 그럼 그땐 내가 푸른 하늘이 되면 되지. 그대가 어디 있든 그곳이 나의 품일 수 있게. 그러면 되겠네. 벌써 말이 말이야. 예. 그래. 예. 그래. 아침 수련해야지. 아, 단도 수련. 하. 어, 단도 선을 벗으면 다 끝내구나. 예. 어, 그럼 칼을 날카롭게 갈아줘야 돼. 날카롭게. 무섭. 아. 조심해. 예. 자, 그럼 다음은 뭐가 있을까? 사나. 그럼 말을 타고 산을 한 바퀴 둘러보고 오는 것은 어떠냐? 세 바퀴 돌고 오라. 사나, 이런 시국에는 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떼고도 말을 탈 수 있어야만 한다. 조금... 아니, 지금 당장 다녀오라. 사나, 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지나 선한 무에만 생각해야만 한다. 알겠느냐, 사나? 예! 그래, 네가 내 나이가 된다면 나보다 더 출중한 무인이 됐을 것이야. 그만, 그만. 난 너를 믿는다, 알지? 예! 그래! 예! 그래! 예! 가봐야지. 아, 예. 사하나, 조심히 다녀오거라. 예! 우리 사람들 다 좋은데 눈치를 좀 가르쳐야겠어. 여보, 사안이가 갔어. 우리 시국이 안정되게 동이 트는 마을로 가서 한해 보내봅시다. 국산은 어쩌시구나. 그것도 다 잊읍시다. 한 번도 사랑에 빠져보지 않은 잠을 날 체크할 수 있겠지. 전부라 간신히 잠든 꿈에도 네가 불을 뜨면 곁에 어른대는 그 저주. 폐하, 근래 저와의 대면을 꺼리시니 소신이 혹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곱씹어보게 되옵니다. 부디 말씀해 주소서. 폐하의 부추인 건 소신의 부덕이와 상관없습니다. 신이 아니면 누가 그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까? 폐하! 장군, 장군이 국경에 다녀오라. 믿을 자가 없다, 장군밖에. 부디 무사히, 무사히 다녀와라. 부부가 들겠사옵니다, 폐하. 아라, 우리 모든 것이 안정되면 동이 트는 마을로 가서 꼭 같이 한해 보내봅시다. 그때가 되면 내 노랫가락에 나는 목소리를 우리 활활 날아다닙시다. 약속하리다. 저 날의 빛이 다시 태어나.
다시 준비되었느냐? 자, 따라해 먹어라. 어려운 문장이 뭐가 있을꼬?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천천히 천천히 말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같이 사나 말을 더듬는 건 흉이 아니야. 그러니 더 천천히 말해 보는다. 다시 제대로 말 하고 싶어요. 네. 다섯 해나 흘렀는데 세상사 가슴 쾅 막히는 일이 참으로 많지. 내일이면 너희 어머니 첫 기일인데 서방님이 안 계셔서 참 아쉽구나. 그래도 우리 둘이서 정성스레 재를 올리면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 네 몸 건강한 것이 보은하는 것이야. 응? 예. 사은아, 오늘 밤이 참 밝다. 빠져보지 않은 자만이 나를 체크할 수 있겠지. 아.
태자 시절 그 저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지요. 모두들 폐하가 왕이 되시면 이 백제가 망할 거라 그 입을 떠들어댔지요. 허니 부처님께서는 그 저주를 막으려 하십니다. 폐하를 성군으로 만들어 이 백제를 구하려는 큰 뜻을 품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오? 이걸 보시지요. 이것은 군사 기밀이 아니오. 충성스런 무슨 나라를 바라온 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두 눈을 가려온 자 통이 진실로 떨리던 목소리에 거짓을 감추기 바빴고 성곽을 지키던 두 손으로 적군에게 지도를 그려주었더군요. 아니요, 그것은 장군을 위하는 자들이시오. 해라,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허나 예로부터 첩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충성스러운 얼굴로 나라를 파멸시키는 장군은 해하! 아람이 꿈에 나온 년과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빠진 연인이 어찌 신하의 아내란 말인가. 그러나 그 꿈은 반역자를 잡으라 한 계시 하늘이 인도한 길 외면한다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알아 주목의 이러이 나라 반역자로 향하는 길 백제의 태양을 쏘아라 백제의 이름을 지워라 백제의 들판을 태우고 백제의 심장을 찢어라 아람 아람 속에 여인 나라 떨린 손 내밀며 가슴은 죄악이 아닙니다. 아람 아람 속에 여인아라 태아의 두 손을 잡아둘 그녀로 저물은 태양을 잡으십시오. 그리운 내 어머니 그 품을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요. 왕마마가 승하신 다음 늘 가던 뒷산에서 홀로 울고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느냐? 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왜 여기서 혼자 울고 있어? 누구냐? 못 보던 얼굴인데. 여기가 어디냐? 어디긴 우리 마을 뒷산이지. 난 어서 마을로 데려다다오. 데려다다오? 조그만 게 건방지게.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말이냐? 너 계속 그렇게 말할 거면 혼자 있어. 나는 내려갈 테니까. 안 된다! 밤이 깊으면 쉽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날 테니까 혼자 알아서 잘 살아남도록 해라. 누가 겁낼 줄 아느냐? 갔느냐? 아,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 바보, 바보구나?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 아유.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포토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우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뮤지컬 아랑가는 단 6명의 배우가 작품을 이끌어가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 14명의 배우분들이 매회 열연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주역들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키가 작은 여자분들이 앞줄로 오시고 남자분들이 네, 저희 사원분들은 앞쪽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얼굴 사이사이로 잘 서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우선 정면부터 먼저 시선 맞추고 사진 찍고. 네, 사진 찍겠습니다. 정면 시선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 카메라 기자님들께도 네, 그리고 왼쪽 혹시 아랑가 단체 구호가 있으신가요? 단체 구호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재밌을까? 아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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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스탑! 포즈 스탑!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재밌을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미 역할의 배우분 두 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 도미 역할의 안재영, 김지철 배우 두 분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네, 정면부터 시선 맞춰주시고요. 오른쪽에도 한번 시선 주세요. 그리고 왼쪽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제의 장군이자 아랑의 남편 든든한 도미 역할의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아랑 역할의 배우 두 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랑 역할의 최연우, 박란주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도미의 아내이자 게로의 꿈속의 여인으로 두 남자의 사랑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네, 최연우, 박란주 배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면부터 시선 모아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왼쪽 시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게로 역할 배우분들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게로 역의 강필석, 박한근, 박유덕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백제왕이자 아랑을 너무나 사랑해서 도미를 네, 괜찮으신가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정면부터 시선 맞춰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시선 한번 주세요. 네, 손 하트 하시고 왼쪽 시선. 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무대를 재정비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랑가 재연에서 역시 게로 역할을 맡은 배우 강필석입니다. 참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작품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재연을 한다고 다시 이제 제안이 왔을 때 저의 또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이 공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또 기분 좋게 임하게 됐고요.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배우들이 또 연출님 창작진들 모두 하나가 돼서 이 작품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객석에 오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와서 응원,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강필석 배우분은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이대웅 연출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하시면 네,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랑가 연출을 맡은 이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김가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랑의 최연우입니다. 네, 아랑 역할의 박란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랑가에서 판소리 만드는 작창을 했고요. 도창 배우로 출연 중입니다. 박인혜입니다. 네, 아랑가의 작곡 음악 감독을 하고 있는 이한밀입니다. 네, 요새 도미가 철이죠. 도미 역의 김지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미 역할의 안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랑가에서 개로 역을 맡은 박유덕입니다. 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개로 역의 박한근입니다. 네, 방금 인사하셨는데 개로 역의 박한근 배우, 박유덕 배우, 그리고 아랑 역의 박란주 배우, 도미 역의 안재영, 김지철 배우 이 다섯 분은 아랑가에 처음 참여하시게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우선 초연을 일어나서 해야 되나요? 초연을 제가 그 충무에서 했을 때 초연을 봤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어요.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다음에 꼭 이 작품이 올라오면 돌아오면 꼭 한번 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닿게 돼서 열심히 정말 이 한 몸 다 바쳐 준비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공연 막공 때까지도 이 한 몸 다 바쳐서 끝까지 한번 잘 개로와 그리고 우리 아랑가 잘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작품입니다. 네. 자. 네, 저도 이렇게 새롭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넘버가 너무 좋아서 뮤지컬 넘버가 너무 좋아서 흠뻑 빠져서 연습을 진행했던 것 같고 공연 때도 계속 넘버와 함께 스토리에 빠져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 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여러 좋은 동료들과 그리고 선배님들과 같이 해서 정말 즐겁습니다. 즐거운 작업이 됐었고 공연 끝날 때까지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아랑가를 CJ 리딩 때 참여를 했었다가 이번 재연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한 4년 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그때 다시 처음 봤을 때보다 저도 조금 더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잘 해보자 해서 조금 색다르게 만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연출님, 창작진들 그리고 배우들이랑 합심해서 정말 열심히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아랑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판소리와 또 창과 뮤지컬의 조합 너무 뜻깊었고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해보고 싶었고 거기다가 이제 장군 역까지 항상 그 전 역할이 좀 이렇게 밝고 조금 에너지틱한 거였는데 이렇게 장군으로서 이렇게 좀 더 에너지틱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창작 뮤지컬 한국 창작 뮤지컬 사랑해 주시고요. 이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일단 초연 때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던 작품을 재연으로 참여를 하면서 잘 만들어 놓으신 선배님들의 작품을 최대한 잘 제가 이어받아서 공연하려고 매번 누가 되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막공 때까지 그 정신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뮤지컬 아랑가가 어떤 작품인지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김가람 작가님, 뮤지컬 아랑가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 작품은 처음에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전 세계 연극 학교 페스티벌인 ATSF라는 곳에 참여한 작품이었습니다. 거기서는 굉장히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조건 하에서 6명 이내의 배우들이 전통극의 현대화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했었어야 됐던 작품인데요.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전통인 창극과 뮤지컬을 결합해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만들어보자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CJ 리딩 예그린 앙코르를 거쳐서 이제 초연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감사하게 재연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대표로 개로 역은 박유덕 배우가, 아랑은 박란주 배우가, 도미는 안재홍 배우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로 왕입니다. 네. 백제 21대 왕이죠. 네, 비유왕의 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극중에서는 저희 극중에서는 이렇게 백성들과 백성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왕이라기보다는 그 저주에 빠져서 그 저주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라를 잃고 자기 자신도 잃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왕인데 되게 악역으로 보시는데 악역일 수도 있는데 악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 없는데 우리 나쁜 도림의 꾀에 넘어가서 네, 고구려의 첩자인 도림의 꾀에 넘어가서 이렇게 자신을 잃게 되는데 참 속상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왕입니다. 악인이지만 악인은 아니다라는 헤드 카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인. 네, 다음은 도미 역할의. 아, 네, 안녕하세요. 도미 역할의 안재영입니다. 도미는 어떤 역할이냐면 일단 백제 장군이고요. 아랑의 남편이고 실제로 설화에서는 목수로 나오죠. 예, 그런데 또 김가란 작가님이 이제 장군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서 새롭게 이제 재구성을 해주셨는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만큼 개로 왕도 사랑하고 아랑도 사랑하는데, 개로 왕이 자꾸 도림의 술수에 넘어와서 잘못된 길로 가니까 바로는 잡고 싶은데, 아랑은 또 사랑해야 되고, 백성들은 또 죽어가는 게 너무 슬프고 하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말 이 작품에서 사랑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을 담당하는 역할 도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랑. 네, 아랑은 백제 개로왕의 꿈에 나오는 꿈속의 여인이자 사랑꾼 도미의 아내이고요.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달과 같은 여인으로 저희가 공연 연습하면서 표현을 해보려고 목표를 잡고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초승달에 가까운 것 같고 막공 때는 보름달에 가까운 아랑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신줄 놓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변화된 작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연출님, 이번 시즌 업그레이드된 아랑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이제 초연의 어떤 이제 미덕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번에 TOM에서 또 새로 합류하는 배우들과 함께
읽어내야 되는 맥락에서 이번 시즌의 아랑가는 좀 여러 장르죠. 그러니까 뮤지컬, 뭐 연극, 그리고 또 창극, 그 뭐 이런 여러 분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좀 서로 영향을 주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그 회오리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좀 시각적인 형태로도 장면의 암전보다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인물과 인물들이 물고 물려서 계속 이야기를 흘러가게끔 쭉 밀어나가게끔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변화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분들은 어쨌든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부분에서는 전작의 미덕도 가져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극장과 환경에 맞춰서 배우들의 또 상성에 맞춰서 조금 조금씩 변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대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변화를 시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나무 뿌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의미로 심어두신 건지. 네, 이번에 지난번 아랑가 때는 이제 프로시니엄 형태, 그러니까 프로시니엄 아치가 아닌 그 아레나 무대에서 이제 펼쳐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액자 구조인 이제 블랙박스 형태의 극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액자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무엇이며 그 이야기와 관객과의 관통하는 오브제들은 무엇이며 그리고 인물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오브제들을 통해서 좀 회화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가람 작가님, 제가 듣기로는 스토리의 개연성을 높이기에 대본 각색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 작품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장면으로 보여주고 그 외에 이야기 구성 같은 이야기 흐름 같은 경우에는 도창의 설명으로 보여주자라는 컨셉에서 시작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객들을 만나면서 스토리가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지만 이번 재연에서도 기본적인 주제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작품 아랑가라는 작품은 운명에 놓인 인간들이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갈망하고 욕망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 파멸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님과 창작진들과 얘기를 한 것이 꿈과 현실의 경계에 놓인 인간이라는 컨셉이었는데요. 그 꿈과 꿈의 현실에서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현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더 관념화했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창이라는 역할의 비중을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 초연 때는 좀 도창이 나레이터의 역할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주는 어떠한 운명이나 뭐 각자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요소들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음악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새롭게 추가된 곡이 한 곡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둠 속의 빛이란 넘버고요. 처음에는 원래 도미와 아랑의 듀엣곡으로 작곡을 하셨었는데 게로랑 아랑의 듀엣곡으로 작곡을 하셨는데 지금은 삼중창이 되었습니다. 그 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게로와 아랑의 듀엣곡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김가람 작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송 모멘트를 찾고 새 곡이 어디에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논의를 하던 중에 저희가 생각했던 장면에 이 넘버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송 모멘트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세 사람의 노래로 가져가는 것이 더 옳다는 판단이 들었고 기본적으로 뮤지컬은 극음악입니다. 그 드라마의 흐름에 반할 수 없는 그런 기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썼던 노래들이 이 장면에 포함이 이 장면에 포함될 때 이것이 드라마에 유익하지 않다면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치환하거나 다른 장면에 넣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게로랑 아랑의 듀엣곡에서 게로 도미 아랑의 삼중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네. 이 넘버만이 가지는 매력이 뭔지 혹시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넘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제가 쇼케이스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랑이랑 게로가 가지고 있는 이 평행선을 긋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운명적인 측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곡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한 이 루프라고 하죠. 비슷한 패턴의 반주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 두 사람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또 운명적인 그런 이 두 사람의 관계 혹은 이 둘의 운명을 저 나름대로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혹시 다시 한번 들을 기회가 있으시면 그 부분을 한번 유념해서 들으시면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엔 박인혜 작곡가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곡 외에 혹시 뭐 새롭게 변화를 시도한 음악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잠깐 작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도창의 역할이 확대됐다고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판소리 만들고 부르는 박인혜입니다. 아랑가에서 판소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인 면에서 말과 노래, 대사와 소리를 좀 유연하게 넘나들 수 있는 것이 판소리의 강점이기 때문에 그 유연하게 넘나드는 것으로 정서를 먼저 제안하거나 혹은 역할들, 그 캐릭터들이 갖고 하고 있는 이야기에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그 장면을 일종의 설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장면에 대한 의미적인 상징적인 말들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말과 노래를 넘나드는 선율들로 통해서 게로왕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에서는 판소리로서 아까 보셨던 시연 장면 백제의 태양과 같이 판소리로 아주 디테일한 장면 묘사를 함으로 해서 관객들에게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 좁은 극장에서 적은 수의 배우들이 표현할 수 없는 부피의 장면이랄까요? 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가고 누군가가 누구를 칼싸움을 하고 이런 것들을 무대에서 꼭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소리꾼이 판소리로 갑자기 카메라로 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줌으로 해서 관객들의 상상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도창은 이번 역할에서 아까 김가람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초연 때 주로 나레이터로서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가지고 가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객관적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존재했다면 지금은 첫 장면 혹은 마지막 장면이 도창의 시작과 도창의 끝으로 끝나면서 이야기의 순간순간을 부여하고 혹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죠. 그 순간을 돕기도 하고 뭐 또 어떤 순간에는 그 순간은 내 냉소를 던지기도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최현우 배우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연부터 지금까지 합류 같이 계속 출연하고 계시는데요. 아랑가가 발전하는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 이런 점이 더 좋더라 하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에서 배우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셨다고 제가 연출님이 그러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최현우 배우의 의견이 반영된 장면이나 뭐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지 얘기 좀. 저의 독단적인 뭐랄까 그런 의견이 반영된 건 없는 것 같고 다 같이 저희 배우들이 의견을 많이 냈고 그거를 많이 반영해 주셨어요. 연출님이 그 초연 때랑은 다른 점은 무대가 충무 블랙에서는 와이드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채를 사용해서 신체 연기적인 방법을 좀 더 크게 쓰는 방법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 것들로 연출 방향을 많이 저희가 공유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무대가 좀 와이드한 게 좁아졌기 때문에 그때는 어쩌면 되게 넓게 퍼져 있던 걸 어느 장면 집중하는 거를 중점으로 뒀다면 저희는 이번에 되게 실타래 같은 동선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공연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연결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공유를 했던 것 같고 그것이 이번 저희 공연 재연의 특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배우분들끼리 좀 더 긴밀한 호흡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잘 보시면 연결이 끊어지는 장면이 없어요. 그게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순간도 그 쉴 틈 없이 쭉 호흡을 가져가야 되는 그 과정을 저희가 많이 연습을 하고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초연과는 많이 그 부분이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은데 그걸 찾아보는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쭉 긴 호흡으로 공연을 진행을 하려면 그 여섯 명의 배우들끼리의 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다른 배우분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계로 역의 박한근 배우랑 도미 역의 김지철 배우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공연을 하면서 이런 게 너무 힘들더라 하는 장면이 있었는지 그리고 김지철 배우님께는 아랑가 팀 분위기는 어떠한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사실 감사하겠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공연을 준비할 때건 항상 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가 돼서 만들어서 과연 관객들을 얼만큼 이해를 시키고 관객들을 얼마나 설득을 하고 그리고 관객들과 함께 얼마나 공감하고 호흡하느냐 이게 가장 공연을 만드는 데 중점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요. 그것이 이번에 이제 창작 초연이 있었고 이번에 재연으로 오면서 많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더더욱 중점을 뒀거든요. 과연 그러니까 초연이 뭐 부족했다 못했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또 다른 많은 것들이 바뀌었으니 또 다른 방법으로 관객에게 좀 더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함께 호흡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던 시간이 가장 길었고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팀 분위기는요. 김지철 배우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윤석원 배우님 이하 아래로 똘똘 뭉쳐서 아주 팀워크 좋습니다. 정렬 선배님도 정렬 선배님이시지만 윤석원 선배님이 너무 이렇게 파이팅이 넘치세요. 그래서 저희 화이팅 구호도 얼마나 재밌을까? 이것도 이제 윤석원 배우님이 만드신 거라서 정말 누구 하나 핑계 대지 않고 누구 하나 약속이 있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연습 다 나오고 자기 핑계 대지 않는 그런 팀워크였던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연습실에 나오고 싶었어요. 예,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팀워크 정말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늘 지각한 사람 한 명도 없이 이렇게 다 모여서 또 오늘 또 저희가 끝나고 또 시파티거든요. 아마 예, 그래서 오늘 아주 또 좋은 팀워크 또 더욱 더 발생되지 않을까. 네, 막공까지 정말 저희는 더 좋은 공연으로 아마 공연을 하고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매해 좋은 공연을 보여주실 우리 배우분들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대웅 연출님, 뮤지컬 아랑가가 관객분들에게 어떤 작품이었으면 하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배우분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되게 좋은 얘기들인데요. 아랑가의 미덕이라고 한다는 게 어떤 장르와 장르와의 만남에 대해서 일어나는 스파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외피적인 부분이고 내용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각 인물마다 이렇게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드라마 사이즈에 비해 인물들이 여섯 명의 인물들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다 보니까 한 인물이 여러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능적인 역할보다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랑가의 아랑 같은 경우는 사안에게는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어머니 같은 존재이자 또 도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게로에게도 사랑받는 여인이죠. 예, 이런 두 가지의 레이어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게로도 왕이자 하나의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극단적인 레이어들을 갖고 있고 도림도 뭐 스파이이자 또 스님을 가장한 어떤 또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충돌이 되는지 그리고 도창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지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어떤 운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시적인 뮤지컬들이 사실은 좀 저희가 앞으로의 뮤지컬계의 어떤 지평을 넓혀주는데 선두주자가 되는 어떤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관객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볼 때는 아랑의 이런 점, 두 번 볼 때는 뭐 도미의 이런 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보실수록 더 재미있는 작품 아랑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저희 혹시 배우분들과 상작진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추가 질문 딱 한 개, 두 개만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혹시 없으신가요? 아, 저희가 이번엔 도미의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미 분들도 되게 열정적이셔서 초연 때는 극을 전체를 한 극을 만들어가는 데 많은 중점을 뒀다면 이번엔 캐릭터별로 어떤 거를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중 도미를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도미가 많이 예전엔 그냥 마냥 사랑꾼이었는데 지금은 백제를 많이 더 바라보는 사람에서 그 아랑에게로 정착한 마음이 이제 안정을 찾게 되는 그 과정을 많이 보여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하나하나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고 아랑 역시 예전에는 정말 너무 평화롭게 살고 있던 한 부부에게 어떠한 고통이 닥쳐오는 것 같았는데 아랑 같은 경우는 왜 괴로우며 도미이며 이 여인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눴어요. 뭐 어쩌면 가장 나무 같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여자조차도 삶에 어떠한 걸 깨닫게 되는가. 아마 그건 란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 생각하는 그 다다르는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명백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계속 그거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무대 위에서 이 바뀐 무대 위에서 새롭게 적응해가는 아직도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까지 와서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 새로워진 뮤지컬 아랑가 공연장에 찾아서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께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4월 7일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지금 아직 없으신 배우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배우들이 여러 페어들로 섞여서요. 새로운 케미들을 다 페어마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까지 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께 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봄 올 때까지 재밌게 공연할 테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랑가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을 많은 분들이 확인하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지 않지만 이 지하 피트에서 4인조 라이브 밴드가 110분간 쉬지 않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연주자들을 모셨거든요. 눈은 즐겁게 무대를 보시고 귀는 열어서 또 즐겁게 아랑가 관람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다 행복이 가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랑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랑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연 끝날 때까지 열심히 그리고 잘 할 테니 많은 관객분들 그리고 기자님들께서도 많이 오셔서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뭘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 느끼는 거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뮤지컬 아랑가 연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개로 세 명이 다 다른 느낌의 개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랑도, 도미도, 도림도 그리고 도창도, 사안이도 다 다른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장담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재밌을까. 네, 이로써 뮤지컬 아랑가 프레스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